2018년 3월 23번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조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투부정사할 것을 조언하는 거죠. 자, 뭘 조언하냐면은 take stairs니까 계단 타라고. 계단은 걸으라고.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타라고 조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뭐 하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to가 생략이 됐고요. 여기서는 to work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겠죠. 병렬 구조로. 그래서 걷거나 이제 자전거 타라고 to work 일터로 가는 데까지 걷거나 자전거 타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5어의 병렬 구조로는요. 당연히 to take와 to walk 이 정도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These are good stretches. Climbing stairs provides a good workout and people who walk or ride a bike bicycle for transportation most often meet their needs for physical activity.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 추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거. 그지? 그러면은 계단을 오르는 거. 그것은 제공한다라는 거야. 좋은 운동을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걷는 사람들. 또는 ride a bicycle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뭐를 위해서? transportation이니까 교통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위해서. 즉, 대중교통은 아니죠. public transportation이니까. 어쨌든 교통을 위해서 걷거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most often, 대부분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및 충족시킨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그들의 욕구를. 근데 뭐에 대한 욕구냐면은 이런 육체적인 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내용이 좀 반전되나 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직면한다는 거죠. barrier. barrier는 뭐예요? 장막이죠. 그럼 장막에 그 직면을 한다는 건데 어디에서? 그들의 환경에서 어떠한 장막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막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들을. 그럼 여기서 이러한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러한 선택은 당연히 계단 타는 거 또는 뭐 자전거 타거나 걷는 거 이러한 선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거를 좀 막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장막 그런 뭐 장애물 이런 것들을 직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 좋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few people이니까 부정어죠. 부정어. 그런 사람들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주 소수의 사람만 한다는 소리니까 대부분은 안 한다는 거죠. 뭘 선택하냐면요. 걷거나 자전거 타는 거를 on roadways니까 길가에서. 그죠? 근데 그 길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 놈이 이제 복수니까 여기 이제 그냥 일반 동사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냐면요. 안전한 사이드워크, 옆으로 가는 그 길, 그것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마크, 표시된 자전거 레인도 되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안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잘 안 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워크라고 하는 건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을 위한 인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크 라인은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안 탄다는 거야. 인도도 안전하지 않고 자전거도 이렇게 딱 그려져가지고 안전하게 착 그려져가지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콤마 찍고 외워.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이 vehicle면 탈 것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차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차들이 스피드 내서 간다라는 거야. 바이니까 뭐야? 스피드 내서 옆을 충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그런데 거기는 공기가 오염되어 있어요. be polluted니까 오염되다죠. 오염시키다의 수동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안 간다라고 선택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소수만이 이것도 역시나 부정어가 됩니다. 즉 대부분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를 걷는 거를요. stairs를요. 계단을요. 근데 계단은 뭐예요?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그러한 계단 스테어웰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제 계단 탈 때 이렇게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뭐야 왜 이래? 또 계단이 있으면 또 돌려가지고 다시 또 계단 이렇게 타고 그죠? 그 다음 또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계단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스테어웰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단 이렇게 쭉쭉
타고 올라가는 거. 근데 하여튼 거기에서 계단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어디에 있는? 현대 건물에 있는 그러한 계단들은 혹시나 불편하고 세이프하지도 않아, 안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잘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변명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제 생각에 변명이에요. In contrast, people living in neighborhoods with safe biking and walking lanes, public park, and free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 use them often. Their surroundings encourage physical activity. 자, 그래서 반면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디에서? 환경에서. 그 이웃 주변이죠. 근데 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웃 주변이냐면은 안전한 자전거 타는 또는 걷는 레인,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운동 시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용한다는 거지, 그것들을.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자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환경이 격려해준다라는 거야, 뭐를요? 육체적 활동들을요. 아, 그럼 이건 내용이 뭐예요? 자, 여기다 정리해볼까요? 그러면은, 운동을 많은 전문가들이 장려한단 말이지. 그죠? 근데 대부분은 운동을 안 한대. 왜? 환경 때문에. 주어진 환경이 안전하지도 못하고 별로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갖춰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뭐예요?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즉, 육체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것. 그것은 뭐다는 거야? 그것은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고 안 하게 된다. 뭐, 요 정도의 글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뭐, 일부는 맞지만, 의지가 있다면 할수 있습니다. 왜? 한국은 운동하고 싶으면은, 조금만 수고해가지고 조금만 나가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시도를 안 해봐서 그래. 진짜, 이렇게 잘 정돈된 그런 공원이 많은 그런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딱 하면 다 공원이 다 있잖아요. 뛸수 있는 공원 다 있고. 그죠? 정안 되면은, 학교 가가지고 운동장 돌아다니잖아. 그죠? 다 있습니다. 좋은 곳이. 그리고 뭐 계단이 뭐 안전하지 못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계단이 안전하지 못한 게 어딨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요. 24번입니다. 자, 어떻게 can we, 우리는요, teach, 가르치는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뭐 하도록? 기억하도록. 뭘 기억하도록? 넓은 범위의 정보를 기억하도록 어떻게 우리는 가르칠까? 즉, 아이에게 기억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를 이제 뭐 이게 뭔가 이렇게 암기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Let me prove 하면은 증명하게 해달라는 거야. 너에게 대디아의 사실을. 뭘 증명하게 해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천재라는 거를 너한테 조금 증명하게 해달라는 거야. 내가 증명해 볼게. 왜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Brain, 뇌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뇌를 가지고 있어? 설계된 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Store. 뭐야? 저장하기 위해서. 또 뭐? 컨트롤, 조정하기 위해서. 또 뭐? 기억하기 위해서. 뭐를요?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컨트롤하고 기억하는 그러하게 디자인되어진 뇌와 함께 우리는 모두가 다 잠재적인 천재라는 사실을 너한테 내가 한번 증명해 볼게. 이런 거예요. 자, 뭘 통해서? 기억력을 통해서. 근데 뭐에 의한 기억력이냐면은 반복에 의한. 아, 반복. 오케이. 좋았어. 그럼 기억인데. 반복에 의하면은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기억력 천재가 될수 있다. 뭐 대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뭘 상상해 보냐면은 그로서리 스토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어떤 그로서리 스토어냐면요, 너가 이제 쇼핑하는 거예요. The most니까 가장 많이 쇼핑하는 그러한 그로서리 스토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료품점을. If I asked you to tell me where the eggs are, would you be able to do so? Of course you would. The average grocery store carries over 10,000 items, yet you can quickly tell me where to find most of them.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어본다면, 과거형이 왔죠? 과거형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즉, 나안 물어봤는데 내가 만약 물어본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너에게 뭐할 것을? 말할 것을. 가정법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토막연구부 가셔가지고 가정법 꼭 보세요. 자, 말해라고. 뭘 말해? 나에게 어디서 뭐가 주어가 동사, 어디에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말하라고 물어본다면. 뭘 물어보는데? 달걀들이 근데 어디니까? 달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에게 말해달라고 내가 너한테 물어본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물음표니까 주어동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너는 would be able to do so. 너 그렇게 할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would 동사원형에 온 이유는 뭘까? 얘는 역시 현재 사실의 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would 동사 원형이 온 거고요. 얘가 지금 과거형이 온 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do so 그렇게 할수 있냐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위에 있는 tell me where two eggs are 정도가 되겠죠. Where the eggs are. 즉 계란이 어디 있는지를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너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could 다음에 생략된 건 뭐겠어요? could be able to do so 정도가 생략이 되겠죠. 그죠? 너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야. 자, 평균적인 식료품점은요, 이제 carries, 다룬다는 거예요. over, 넘게 다룬대요. 뭐를요? 만 개의 아이템을 넘게 다룬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나, 너는요, 빠르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뭐를 말할 수 있어요? Where to find네요, 이번에는. 그럼 의문사 플러스 투문형 사회석 어떻게 합니까? Where가 붙었으니까, 어디서 뭐뭐 할지라고 해석하죠. When절이면은 언제 뭐뭐 할지. What절이면, what to 부정사면은 무엇을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된다 그랬죠. How to 부정사는 어떻게 뭐뭐 할지.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빠르게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뭐를요? Most of 되니까 그것들 대부분을 어디서 찾으면 될지를 말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뭐야? 그럼 반복이니까 그럼 뭐야? 우리는 글로서리 스토어를 자주 가니까 매번 매번 많이 가니까 그럼 이걸 다 알고 있다. 뭐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같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어디 슈퍼를 자주 간다 봐. 그러면은 편의점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이 있어. 그럼 그 편의점에서 예를 들면은 사이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라고 하면은 편의점에 사이다는 보통 어디 있습니까? 음료수 칸에 있겠고요. 그죠? 그 음료수 칸은 어디에 있어요, 보통? 편의점 그 여러분 편의점의 경제학 이런 거 배우면 또 재밌는데 여러분 여기가 입구잖아요 편의점 그 음료는 항상 어디 있어요? 음료는 항상 맨 뒤에 있어요 가장 멀리 있어요 음료는 항상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김밥 같은 거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여기 대충 그냥 계산대가 여기라고 쳐봐요. 계산대가 캐시아웃 하는 데가 여기라고 치면은 보통 삼각김밥은 계산대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항상 그래요. 그다음에 초콜릿 같은 건 어디 있어요? 초콜릿 같은 거는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콜릿 같은 건 보통 여기에 위치되어 있어요. 과자는 보통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요. 보통 기본 구조입니다. 왜? 음료수 사러 오는 사람은요, 음료수 사러 오는 사람은 들어와서 어디에 갔든 목적은 음료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장 먼 데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갖고 계산대로 갑니다. 됐지? 그럼 이제 왜 여기에 초콜릿과 저기 뭐야, 삼각김밥 같은 게 있는지 알겠죠? 음료를 사러 가면서 주전부리 같은 거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편의점 그래서 편의점 여러분들 가면은요, 다그 배치가 다그 경제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게 여러분 가면은 이제 알수 있다라는 거지, 빠르게. 그지? 왜냐? 가게는요, 오버나이즈 되어 있으니까, 뭐야, 정리전도 되어져 있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범주화에 의해서, 카테고리에 의해서 쫙 범주화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요, have shopped니까 뭐야. 쇼핑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죠? 그 스토어에서 반복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뭐야. 지금 반복이 중요하다는 얘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범주화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범주화 되어져 있기도 하고, 딱 정렬되어 있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은요. 너는 봐왔다라는 거야. 이러한 잘 정돈된 아이템들을 over and over again이라고 하니까 매번 계속 봤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배열, 어떠한 배열? 카테고리에 의한 그 배열은, 범주에 의한 그 배열은 만든다는 거야. 이것을 쉽게. 이것이 뭔데? 가목적어고요. 중요하네요. 요놈이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그럼 기억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는 거야. 누가 기억하는 거? For you. 의미상 주어네요. 그럼 너가 기억하는 걸 쉽게 만든 거지. 뭐를요? 그 스토어의 레이아웃, 그 도면을. 그지? 그걸 기억하기 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목적어 it과 의미상 주어 for you, 그다음에 집목적어 to 부정사 나왔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완료형 나왔다는 거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한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네요. 그죠? You can category 10,000 items from just one store. 그래서 너는 범주화 시킬 수 있다는 거야. 만 개의 아이템을. 단지 하나의 스토어로부터. 그러니까 뭐 이건 안 해줘도 되겠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요. 반복도 굉장히 중요하고 범주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복과 범주화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억력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천재가 될수 있다. 뭐만 한다면? 반복하고 범주화만 한다면.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영문법을 할때 여러분들 영문법 총정리 항상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영문법 총정리 할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맨 처음에 주어 얘기하고, 동사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식 얘기하고. 그죠? 뭐 항상 똑같잖아. 그 다음 뭐 얘기해? 형식 얘기한 다음에. 보통은 여기서 이제 부사 얘기합니다. 그죠? 부사 얘기한 다음에 뭐 해? 그 다음에 수식 구조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장 크게 나누면은 문법은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눈다고요. 물론 여기다가 플러스 특수구문도 들어가기는 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나누면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눈다고. 그래서 일단은 범주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범주화 시키면 그럼 주어가 될수 있는 거 땅땅땅, 동사는 뭐 땅땅땅, 형식 땅땅땅,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저기 뭐야. 이렇게 범주화 시키고, 그 다음에 영문법 총정리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문법 총정리는 계속 들어라. 너희가 질릴 때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달달달달 알 때까지, 그냥 머릿속에서 두두두 나올 때까지 그냥 반복하라고 하잖아요. 뭐야? 반복과 범주화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기억을 하게 된다고. 기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법 배울 필요도 없는 거야. 해석도 뭘 필요가 있겠니? 다 아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용을 계속하고. 그죠? 반복은 이제 계속하면서 적용하는 거를 반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25번은 도표 안내문 문제고요. 26, 27도 역시나 안내문 문제입니다. 28번입니다. Massey Jamison이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 붙여졌다라는 거죠. The first black woman astronaut. 그러면 이름 붙여졌다가 아니네. 그지? 보통 be named 하면요. 이름 붙여지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fter 해가지고, 뭐뭐를 따서 이름 붙여지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동태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온 구조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name이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랑 목적 보호를 써요. 그럼 뭐야? 목적어를 목적 보호라고 호명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명명하다, 이름 짓다 또는 호명하다. 그럼 뭐야? 첫 번째 흑인 여성 우주 비행사로 호명되어졌다라는 거지. 1987년에. 그죠? 그래서 뭐 이때 그녀는요, 탔다는 거야.
뭐를요? 스페이스 셔틀을요. 왕복선을, 우주 왕복선을. 요 인데버라고 하는 그런 왕복선을 탔어요. 뭐로써? 사이언스 미션으로서. 아, 미션 스페셜리스트로서. 그죠? 과학 이제 뭐 하는 미션의 그러한 그 특수한 그 요원으로서. 어디에? 이 역사적인 8일 동안의 그 비행에. 그러니까 우주선이 이제 가가지고 8일 있다 온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우주비행사,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한명 있었죠. 이소연 씨라고. 그죠? 그분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최초의 우주비행사였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갔었었죠. 자, 이 사람은요, 이제, National Aeronautic Space Administration. 이게 바로 나사의 이제 그, 뭐랄까, 그, full name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비행 그리고 우주 뭐랄까, 단체?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93년에 거기를 이제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요, 뭐였다는 거야? 교수였다는 거지. 뭐에? 환경학적 연구. 그러면 환경 연구, 환경학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어디에 있어? 다트마우스 컬리지에 있어서 95년부터 2002년까지 교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환경학 공부를 이제 좀 했었나 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요, was born in Decatur, Alabama, and moved to Chicago with her family when she was 3 years old.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났대요.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알라바마 주에 있는 저 도시에서.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시카고로요. 누구와 함께? 그녀의 가족과 함께. 언제? 그녀가 3살이었을 때. 자, 그녀는 졸업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1977년에 학위를 가지고. 어떤 학위? 케미컬 엔지니어링이니까 뭐 화학공학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프로 아프리칸 스터디라고 하면요. 아프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프리카의라는 약간 형용사적 의미고요. 그래서 흑인학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흑인학. 그런 거에서 이제 전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Jamison received her medical degree from Cornell Medical School in 1981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받은 거야. 뭘 받았냐면은 의학 학위를 받은 거죠. 그죠? 그녀의 의학 학위를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요 학교로부터 1981년에. 뭐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그러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뭐 우주비행사도 하셨고 교수도 하셨고 뭐 이때 태어나서 이때 뭐 이사도 가고 공부도 이거 하고 학위도 이거 받았고 굉장히 많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죠? 29번입니다. 자, 첫 번째 언더워터 포토그래프니까 수중 사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찍혔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영국인에 의해서. 근데 뭐라고 이름 붙여진 영국인이냐면요. 윌리엄 톰슨이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찍혔다라는 거고요. 1856년에 그는요, 워터프루프, 방수를 시켰다라는 거야. 간단한 박스 카메라를 이제 방수를 시켰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태치드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꾸며졌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꾸며진 거라고 보면은 이제 붙여진 거야. 이것이 어디에? 폴. 그러면 이제 나무대기. 그럼 나무대기에 이것이 붙여진 채로. 그죠? 그거 붙여진,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꾸며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보니까 어태치들은요. 동사로 봐야겠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이제 예를 보니까. 그래서 워터프루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폴에 붙였어요. 근데 이것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요 심플 박스 카메라가 되겠죠. 그것을 이제 짝대기에 붙였어요. 그리고 낮췄다는 거야, 이것을. 이 박스 카메라를 어디 아래로? 물결 아래로. 근데 어디 물결이냐면은 오프 더 코스트니까 해안 밖에 있는 물결이죠. 근데 어디 해안? 남부. 영국 남부 해안 조금 넘어서 있는 물 아래로 축 내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방수시키고, 그다음에 짝대기에 붙여가지고 물 아래로 담갔다는 거죠. 그죠? 별거 없습니다. 병렬 구조만 하나 체크해두면 되겠죠? Waterproofed랑 Attached랑 Lowered 요 놈이 이제 병렬 구조로 왔다. During the 10 minutes exposure 그럼 뭐야? 10분의 노출 동안에 카메라는요 천천히 Flooded라는 건 이제 물이 찼다라는 거야. 뭐에 뭐를 가지고? Seawater니까 바닷물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했어. 그러나 사진은 Survived 살아남았다는 거지. 그냥 사진 찍혔어요.
그래서 이런 수중 그 촬영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Near the surface where the water is clear and there is enough light, it is quite possible for an amateur photographer to take great shots with an inexpensive underwater camera. 그래서 이제 수면 근처에서, 그런데 거기는 물이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충분한 빛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꽤나 가능하다는 거야. 이것이 뭔데? 가주어고요. To take가 진주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명사 뭐겠어요?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럼 뭐야? 아마추어 포토그래프가 좋은 샷을, 사진을 찍기는 꽤 가능하다는 거야. 뭐를 가지고? 비싸지 않은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기는 괜찮다는 거야. 왜? 왜? 아니, 물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빛도 충분히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At greater depth, it is dark and cold there. Photography is the principal way of exploring a mysterious deep sea world, 95%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before. 그래서 더 깊은 깊이에. 근데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둡고요. 빛도 별로 없고요. 차가워요, 거기가.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깊은 곳에서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1번, 원초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일반적인 방법. 뭐에? 탐험하는, 탐사하는. 뭐를? 그 미스테리 가득한 그 깊은 바다의 수중 그 세상을 탐험하는 가장 1차원적인, 가장 이론적인 그러한 방법이 사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콤마 찍힌 다음에 90% of which니까 뭐야? 사실은 요 위치는 요 mysterious deep sea world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미스테리한 깊은 바다의 95%는. 근데 이제 계속 적용법으로 정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에, 그런데 그 세상의 95%는 어떻다는 거야? Has never been seen이니까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었다는 거야. Before, 이전에는. 그죠? 그럼 여기도 has PP가 나온 이유는 당연히 완료형이 나와야겠지. 왜? 과거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PP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보여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제, 수중 촬영에 대한 그 기원. 기원이라고 하기에는 수중 촬영이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수중 촬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뭐, 요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하는 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30번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뭐에? 모든 강한 유대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된다는 거죠. 정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정직이. 아주 중요하다. 어디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정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use it. 이것을 사용해라래. 이것이라고 한건 당연히 정직이겠죠. 누구에게? 너의 advertisement니까 너의 이점에게 이것을 사용해라. 그리고 뭐야? 너를 조금, 이렇게, 너가 이거를 조금 좋게 이용하기 위해서 장점으로서 뭘 사용하라는 거야? 정직을 사용하라는 거야. by ing. by ing의 뜻은 뭡니까? 뭐뭐 함으로 써죠. 그럼 뭐 함으로써? be open. 오픈함으로써. with 뭐와 오픈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오픈하는 건데 너가 느끼는 그것을 오픈함으로써. 그리고 또뭐 함으로써? 여기도 다시 by ing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줌으로써. 뭘 줌으로써? 진실된 의견을. 언제? PP니까 물어봐짐 당했을 때, 그지? 물어봐짐 당했을 때 진실의 의견을 줌으로써, 그리고 너가 느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솔직해진다는 거지, 오픈된다는 거. 그럼으로써 너의 장점으로 이 정직이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야. 즉, 정직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is approach can help you escape uncomfortable social situation and make friends with honest people.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도울 수 있다라는 거지. 너가 뭐 하는 것을 탈출하는 것을 돕는다는 거고요. 변태 동사 F가 나왔으니까 뭐도 가능하다?
당연히 목적 부호는 to 부정사도 가능하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너가 탈출하는 걸 도울 수 있다는 거야. 뭘 탈출하냐면요. 불편한 사회적 상황을 탈출하게 돕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뭘 돕는다는 거야? 만드는 걸 돕는 거지, 친구를. 그지? 뭐를 가지고? 아주 정직한 사람들과의 친구를 만드는 것도 돕는다. 여기서의 end는 뭐랑 뭐랑 병렬이겠어요? 그렇지. escape와 make가 병렬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follow, 따라라. 이 간단한 정책을 한번 따라 보라는 거야, 삶에 있어서. 뭔데? 그 간단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야? Never lie.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죠? 즉, 정직이라는 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Never lie.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for always telling the truth, you will enjoy strong relationships based on trust.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야. 그럼 너가 만들 때야. 명성을. 근데 뭐에 대한 명성이냐면은 항상 전치사의 목적어로 ing인 거죠. 항상 말하는 거에 대한 명성이야. 근데 뭘 말해?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 즉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의 명성을 너가 쌓아 올릴 때, 그럴 때 너는 즐길 수 있다라는 거야. 강한 관계를. 뭐를 기반으로 한 가장 강한 관계겠어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지?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면 좋다. 이것은 또한 뭐할수 있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지. 가주어고요. 진짜 주어는 뭐예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가 되겠네. 즉 너를 속이는 것, 그것은 또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People who lie get into trouble when someone threatens to uncover their lie. By living true to yourself, you will avoid a lot of headaches. Your relationship will also be free from the poison of lies and secrets.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get 들어간다는 거야, 당도한다는 거야, 문제 속에 들어간다. 즉,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언제? 누군가가 위협할 때야. 뭐 하려고 위협하는 거야? uncover니까 뭐야? 밝혀내려고. 뭐를? 그들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서 막 위협을 할 때, 그때는 이제 공경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living, 삶으로써.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형용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by living truth to yourself. 뭐 해석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너 자신에게 뭐 진실되게 삶으로써. 그럼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봐봐. 그럼 여러분 이거 해석이 가능하다는 소린데, you live true to yourself. 여러분 이거 해석이 되냐 이거야. You live true to yourself. 주어. 오케이. Live. 자동사야? 타동사야? 얘 자동사야. True. 형용사인데요? 얘 보어야? 아닌데요? 얘 일형식인데요? 뭐지? 얘 부사인가? 형용사인데요? 뭐야 얘? 추가 보어죠. 추가 보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가 보어를 잘 알려드리진 않지만 아마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뭐야? 명사나 형용사나 분사나 이런 놈들이 문장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붙는단 말이야. 붙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추가적으로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보어의 역할은 목적어에 대한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어에 대한 보어 역할도 할수 있는데 일형식에서 추가 보어가 붙었다는 거는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보어로서 문장 형식에는 구애를 받지 않는 놈입니다. 그래서 추가 보어는 일반적인 해석은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요. 뭐뭐 한 채로.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왜? 얘가 만약에 지금 부사가 된다면은 진실되게 산다라는 느낌이 되는 건데 그게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니라
나는 산다는 거야. 어떠한 상태로? 진실된 상태로 사는 거야.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자신에게 진실되게 삶으로써. 그지? 진실된 상태로 산다는 거잖아. 그럼으로써 너는 피할 수 있다는 거야. 마는 뭘 피할 수 있어요? 골칫거리들을 피할 수 있는 거야. 두통들을. 그래서 너의 관계는 아마도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지. 뭐로부터 자유로워져요? poison, 독으로부터. 뭐의 독? lies, 거짓말. 그리고 secret, 비밀. 요러한 것들에 대한 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야. 거짓말을 안 하게 되니까. 그죠? Don't be afraid to be honest with your friends,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 In the long term, lies with good intentions hurt people much more than telling the truth.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뭐 하는 것을? 투부정사하는 것을. 정직해지는 것을. 너의 친구에게 정직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No matter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죠. 그럼 no matter how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얘는 however로도 바꿀 수 있고요. 뜻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고 아니라 아무리 얼마나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무리 얼마나 painful, 고통스럽더라도. 그죠? 얘는 형용사니까 역할이 필요하겠죠. 문장에서. 역할은 비동사의 보화가 되겠죠. 즉,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의 친구에게 항상 정직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정직하라라고 하는 거죠. In the long term, 긴 그 관점에서 보면은요. 거짓말, 어떤 거짓말? 좋은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도 다치게 한다는 거야,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멋지가 꾸며주죠. 뭐보다? 말하는 것보다. 뭘 말하는 거?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치게 한다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요 놈은 주어거든요? 그럼 생략된 동사는 뭐겠어요? hurt가 생략이 됐겠고. 그죠? 헐치겠죠, 정확히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이렇게 여기 다음에 이제 people 정도가 생략이겠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요.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데 뭐가 더 다치게? 얘가 훨씬 더 다치게 한다. 라는 뜻으로 비교 구문이 들어간 거네요. 똑같으니까 지워준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용 자체, 하고자 하는 말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뭐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거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처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차라리 팩폭해라.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선의를 가진 거짓말보다 더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하죠. 그냥 팩트 폭력만 막 해된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상하게 할 수 있고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